볼까요? 자, 가을 7월에 북원의 도적인 도적 우두머리인 양길이가 궁예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미워해 국원 등 10여 곳의 성주들과 모의해 그를 공격하고자 빈회성 아래까지 진군했으나 양길이 병사가 패해서 도주했다. 그 빈회성이라는 거는 철원의 김화라 그러던데? 철원의 금화 여기구나. 그러니까 북원경은 어디냐면 여기 원주, 지금의 강원도 원주고요. 그 근처에도 지금 정황상 보시면 이제 양길과 그 친구 10명이라 그랬으니까 10명 정도라 그랬으니까 북원만 아니라 양길의 세력권이라는 게 그 근처에 이제 성들한테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원래 궁예가 자기하고 한편인데 궁예가 이제 자기 독립해서 나가버리니까 그게 빡쳐가지고 빈해성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철원지역을 공격했다는 건데 궁예가 이겼답니다. 그리고 요 기록 보면은 성주라는 기록이 나오죠. 성주라는 기록이 보면 요 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 12하고요 그리고 그 열전 중에 궁예 열전하고 견원 열전에만 많이 나옵니다. 성주하고 장군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요게 아마 지방군벌이 아닐까 싶어요. 지방군벌들. 진성왕 전으로 해서 이제 신라가 쪼개지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미 군벌들이 많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전부 다 삼국시대처럼 삼국지 처음처럼 그 신라에다가 고기를 쑤이고 있었었는데 이게 진성왕하고 효공왕 거치면서 나라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아마 뭐 사실 초적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성주하고 장군들이란 표현들은 대체로 다 군벌들이다. 지방의 군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군벌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궁예하고 견원인 거죠. 자, 4년입니다. 효공왕 4년, 900년 여름, 그러니까 겨울 10월에 국원, 청주, 괴양의 도적 수령인 청길과 신헌 등이 성을 들고 궁예에게 투항했다. 국원, 청주, 괴양. 국원은 원주, 청주는 저기 충청도의 청주. 그 다음에 괴양은 괴산입니다. 요 지역인 거죠, 요 지역. 요 지역에 신헌, 청길 등이 궁예한테 항복했다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 지역은 궁예의 땅이다. 궁예의 세력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또 특이한 게, 난 좀 신기하던데, 헌이라는 한자를 그렇게 많이 쓴 한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 시대 사람들 보면은, 견헌도 그렇고, 지금 방금 나온 신헌도 그렇고, 궁예가 양길한테 가기 전에 갔다는 기헌도 그렇고, 전부 다 헌자를 써요. 왜 헌자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네. 아마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예전에, 민해왕 즉위할 땐가? 희광 즉위할 땐 그때 나온 그 배헌백이라는 사람도 있었지. 헌. 자, 5년입니다. 효공왕 5년, 901년. 궁예가 왕을 칭했다.